문화재청 쪽에서는 저희 6.25 전쟁이라는 그런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것 같고, 저희 쪽에서도 문화재청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발굴이라든지 그런 문화재 기법 쪽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데, 아직은 그게 많이 적용이 안돼 있는 상태거든요. 좀더 세밀한 부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. 이 염분이 있게 되면은 유물이 계속해서 부식이 될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염분을 제거하는 과정, 눈에 보이시는 굉장히 나쁜 부식물들을 제거를 하는 과정, 이 표면에 있는 유물을 좀더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그런 과정, 뭐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강화처리라고 하는데,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고요. 부러지거나 깨지거나 없어지거나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접합을 해주고 복원을 해주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.